그럼 지난 에피소드 A였어. 이번에는 그런 추가적인 모듈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 슈퍼바이저 샵을 보았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도 봤죠. 그래서 체크스는 이건 어떤 거냐고 하니까 이 디폴트미, 그러니까 처음에 제공하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옵션 아이덴티피케이션 옵션. 지금 현재 뭐 다섯 가지를 구성을 해뒀습니다만 다섯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뭐열 가지가 또 가능하고 스무 가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각 뭐라고 해야 되나? 어소리티, 각 어소리티마다 공항이든 어디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레벨은 숫자로 결정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시큐리티 레벨 is by the number of options. 그래서 each passenger 혹은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should pass. 그죠? should 뭐라고 해야 되나? provide proof to pass. 그러니까 각각의 승객이나 고객이 패스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될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개수, 숫자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0개가 있으면 10가지 중에서 숫자, 인천공항은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면 인천공항에서는 이 중에서 5가지를 통과하게 되면 그 통과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버스를 탈때 굳이 5개를 통과할 필요는 없죠. 버스를 탈 때나 택시를 이용할 때, 그럴 때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 뭐 페이스나 지문할 것 없이 그때는 이걸로 끝나도록,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시그너처로 끝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그너처 단계가 이게 스페이스 웹 모듈에서 이미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혹은 뭐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하는 모든 과정들, 99%의 일상적인 신원 확인은 요 클라이언트 시그너처. 그죠? 이 클라이언트 시그너처는 핸드세이크 시점에 전달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핸드세이크가 뭐냐라고 하면은, 핸드세이크는 간단하게 핸드세이크,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뭐 끓는다 그러나요? 끓잖아요. 그게 핸드세이크입니다. 그게 핸드세이크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하거나 할 때, 그때 스마트폰과 그리고 블루투스죠. 블루투스. 왜 블루투스 파란색 이빨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시나요? 자,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단말기, 그러니까 샵의 단말기라고 해야 되나요? 샵 터미널 간에 블루투스 통신, 스마트폰, 스펠링 틀렸네요. 이 서로 비접촉이죠. 비접촉 방식, 뭐 NFC 통신일 수도 가능합니다. 블루투스가 되거나 혹은 NFC가 되거나 할 텐데, NFC보다는 아무래도 블루투스가 대중적이죠. 대중적인 방식이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핸드세이크를 통해서 요요 클라이언트, 각각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이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신원 확인이 끝나는 것이 99%입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는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공서를 출입하거나 뭐 군부대, 군사시설을 뭐 방문한다거나 할 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럴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 절차이고, 그것이 아이덴티티 체크 모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각 코드, 요걸 적어야 돼. 코드도 추가적으로 작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하는 경우, 지문 인식을 모듈을 불러와서 동작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지문 인식 모듈은 주로 파이썬이나 C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이썬 모듈 혹은 C 언어로 작성된 모듈들을 불러와서 여기서 이용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문 인식 모듈, 안면 인식 모듈, 아이리스, 홍채 인식 모듈, 그리고 성문 인식 모듈 등등이에요. 주로 생체 정보죠. 그게 체크스 모듈이 용도입니다. 앞으로 이게 많이 머신러닝 관련해서 모듈들이 많이 기술 추가될 거예요. 이것은 2월 달 혹은 3월 달
2020년 2월 혹은 3월경에 요 코드는 다 구성을 하겠습니다.